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요.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은 큰 돌을 선교사 가슴에 안겨주었습니다. 자신들은 큰 돌을 머리에 이거나 가슴에 안고 강을 건넜다고 하죠. 선교사는 그 이유를 강의 중간쯤 왔을 때야 알았습니다. 중간쯤에 급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만약 무거운 돌이 없었다면 급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침체의 강을 건너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깨를 주신 것은 짐을 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라고 하네요. 우리 인생은요, 짐을 지고 가는 동안 참 인생다워지는 거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안의 교회의 최영 목사님께서 비전의 사람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메시지 주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비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전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일단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전은 야망이 아닙니다. 야망과 비전은 전혀 다릅니다. 야망도 미래에 걸려있는 것 같고 비전도 미래에 대한 걸려있는 것 같지만 야망과 비전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우리에게 자꾸 야망을 가져라 이런 얘기들을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야망과 비전은 다른 말이고요. 야망은 속성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망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주변과 그가 달려왔던 길을 보면 반드시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상한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속성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비전과 야망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비전의 길을 달려갈 경우에는 사람을 살리게 되죠. 자, 가령 예를 들면 아프리카로 몰려간 백인들이 무차별적으로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흑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라의 재산이 될 수 있는 국부로 만들기 위해 노예로 잡아서 노예로 팔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왔던 백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들도 한 손에는 성경을 들었고요. 아프리카로 간 대륙으로 간 정복자들도 똑같이 성경을 들고 갔죠. 아메리카 대륙으로 왔던 사람들도 백인들도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있었지만 그들도 그 땅을 비전이라는 명목 하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죽였었습니다. 이 백인들은 아프리카로 건너갈 때나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을 찾으러 올 때나 똑같이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절대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바른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해 갑니다. 그래서 야망을 이룬 사람들 곁에는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처럼 많은 사람들이 상한 사람들이 야망을 이룬 사람 곁에는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전과 야망을 구분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구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꿈은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비전과 꿈을 같은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비전과 꿈이 미래를 향한 현재의 소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할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마가렛 대처 여사는요, 비전은 실현된다는 것에서 꿈과 구별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렛 대처 여사가 정확히 뭘 알고 있었냐면 꿈은 꿈이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는 거예요. 모두가 꿈을 갖는다고 해서 그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의미에서 비전과 꿈은 달라요. 꿈은 본인이 정해놓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그 땀을 흘리지 않고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꿈과의 차이예요.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꿈과 비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비전은 뭘까요? 비전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비전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전 서론인데요. 오늘 본문은 비전에 대한 세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야망도 아니고 꿈도 비전이 아니라면 비전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비전은 말씀입니다. 비전은 말씀입니다. 흔히들 갑자기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무르고 있던 모세가 이제 80이 노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서 무슨 열정이 일어나면서 그의 안에 갑자기 객기를 부려가지고 내가 지금 애굽으로 갈 거야. 애굽으로 가서 우리 민족 200만이 넘는 우리 민족들이 이 노예, 이 바로의 압제 속에서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그들을 구원할 거다 하고 갑자기 객기를 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은요 갑자기 내 속에서 어떤 열정이 일어나서 단호하게 내 안에서 무언가를 결정해낸 선언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한 가지 채널에서 사용됩니다. 모세는 스스로 자기 안에 자기를 정리하고 자신의 미래에 행해야 될 것에 대한 확고부동한 원칙을 세운 것이 아니라 주어진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게 하리라. 아멘. 자,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80세 된 고령의 노인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냐면요, 엄청난 꿈을 얘기한 것 같아요. 당대 애굽은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80세 된 고령의 노인이 혈혈단신으로 가서 200만의 자기 백성을 구출해내겠다라고 한 것은 모세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세운 꿈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외친 구호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비전이라는 단어는 왜 철저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이 가는 길은 사람을 살리는 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망과 꿈과 전혀 다른 비전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방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앞으로 내 미래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살 거야 하고 나의 미래에 대한 나의 소망에 확고부동한 원칙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비전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 땅에 현실화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그 사람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게 됐던 하나님의 동기는 뭔가? 바로 출애굽기 2장 24절 한 절만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비전을 주시고요, 반드시 이룰 꿈을, 그에게 비전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즉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그 말씀은 이 땅에서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전과 꿈과 야망의 가장 큰 차이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어떻게 하나님 비전을 갖게 됐는가?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여기까지요. 아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모세에게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 되어 모세가 민족을 움직인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젊은 혈기의 마음속에 갑자기 열정이 생기고요, 내가 미래에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민족을 인도할 거야, 어떤 자신의 구호나 야망이나 꿈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비전을 가진 거예요. 왜?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 방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그 말을 현실화하는 그 모든 과정의 사람을 바로 비전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전의 사람. 여러분, 갈렙은 84세 되신 이 갈렙이, 그 노인이 갑자기 객기를 부려가지고 그 헤브론 높은 산지, 가나안 세 제일 정복하기 어려운 그 헤브론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했냔 말이에요. 왜 갈렙을 비전의 사람으로 얘기할까요? 왜 비전의 사람으로 갈렙을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 어르신이, 그 노인이 젊은 사람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난공불락의 헤브론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확고부동한 원칙의 미래를 얘기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볼까?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할 때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갈렙은 야망이나 꿈이 아닌, 왜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냐면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현실화돼요. 그런데 왜 갈렙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첫 소절을 보면 알아요. 14장 12절 첫 번째 소절을 보면 이렇게 등장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래요. 내가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뭐라 그래요? 그날 당신도 들었지 않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지 않냐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 헤브론 난공불락의 이 높은 성을 내가 가면 점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객기 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미래에 대한 확고부동한 무슨 소망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야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신명기 1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앞에서요, 단 두 사람만 살아나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근데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뭔 축복, 복의 말씀을 한 가지, 언약의 말씀을 해주셨냐면, 네가 밟는 땅은 내가 줄게 그랬어요.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줄게. 오늘 갑자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저 높은 난공불락의 헤브론을 저가 점령할게요, 객기 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망과 꿈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시건치 않아요. 변개치 않아요. 그 말씀대로 내가 그 땅을 밟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 여러분, 오늘 지금 갈렙을 왜 비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갈렙이 움직이는,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향하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은 뭐를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해요. 여러분,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인생의 미래를 걸어가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나의 열정이나 나의 어떤 개인적인 확고부동한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이 아니에요. 야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의 미래를 걷는 기본과 토대가 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현실로 만들어가는 그 사람을 성경은 바로 비전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지 뮬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5만 번에. 놀래지도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그 감각이 무디냐면 10번만 응답받아도 막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5만 번. 놀래도 안 해요. 놀래도 안 해요. 영국으로 건너가서 브리스톨 애슐리 타운에 고아원을 세워서 2천여 명이 넘는 고아들을 매번 돌보게 됩니다. 그가 9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때까지 그가 돌봤던 고아들이 15만 명이 넘습니다. 15만 명이. 예. 그러니까 놀래도 않는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예. 예. 뭐 고아 하나라도 돌봐봤어야지 우리가 뭔지를 알지. 15만 명이 뭔지를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그가요, 63년 동안 고아를 돌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냐면 당시에요, 그게 1900년 초입니다. 1900년 초니까 그 이 계산을 좀 해보세요. 750만 불이에요. 750만 불을 기도해서 받았어요. 그 조지 뮬러가요, 처음에 고아원을 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하나, 컵 1개, 소금병 받침 3개, 칼 4개, 포크 4개, 채소 깎는 강판 1개. 이게 전부였어요. 이걸 가지고 고아원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만으로 750만 불을 당시 1900년 초에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15만 명에 넘는 고아들을 평생 돌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조지 뮬러가요, 나는 앞으로 내 인생에 고아들을 돌볼 거야. 그의 안에 갑자기 열정이 생기고요. 갑자기 그 객기가 부려진 거예요? 아니에요. 갑자기 확고부동한 자신 안에 어떤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가 은혜 받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었어요. 시편 68편 5절 말씀에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아버지가 고아들을 돌보면서 고아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붙잡았던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시편 81편 10절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여러분, 뮬러가요 너무 마음이 불안했대요. 어떨 때는. 왜냐하면 당장 먹을 것이 떨어져서 고아들을 굶어야 될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버거울 때마다 사실 마음에 평강이 사라질 때가 있었대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었대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갑자기 내가 내 미래에 대한 확고부동한 원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꿈이 이거야,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어, 이거 아니에요. 객기를 부린 게 아니에요. 성경의 비전의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가지고 오는 채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느 날 주일날 던진 말씀, 하나님 목요일날 던진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비전 삼아 내 인생에 이 말씀을 나의 가정에 현실화시키고 나의 일터에 현실화시키고 내 삶의 현장에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을 바로 비전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제시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칠족 속에 있는 땅, 가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도착했을 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이 닿는 모든 것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누구와 약속을 했냐면 아브라함과 약속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언약의 비전이 아브라함에게 갔었는데 아브라함이 갔던 그 비전에 이삭과 야곱을 걸쳐서 지금 모세에게까지 온 거예요. 모세는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일반적으로 꿈은 깨지는 거예요. 꿈을 꾸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계속됩니다. 여호수아까지 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어요. 근데 모세에게 주셨던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비전이 왜 계속될 수 있는가? 사람이 바뀌어도 비전이 바뀌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이유는
비전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은 끌고 가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를 하나만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명문 휘튼 대학의 우등생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남미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친구 다섯과 함께 선교사로 가게 되죠. 근데 거기는 아우카족이 있었는데 이 아우카족은 자신들의 족속이 아닌 모든 사람들 이방 방문자를 다 죽여요. 경비행기를 타고 내렸는데 1956년 1월 8일 다섯 명이 모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아우카족의 창에 그리고 도끼에 무참하게 살해되버립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은요 성경 한 권도 그들에게 넘겨주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어요. 무참히 사람들을 살해하는 아우카족 속 그 적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죽고 나서 끝났는가? 아니에요. 그들의 아내들이 2년간을 준비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간호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곳으로 들어가 아이들과 함께 들어가요.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게 뭐냐면 아우카 족속들은 여자와 아이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남편들이 해주고 싶었던 얘기,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5년 동안 있다가 5년 후에 안식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그들이 잠깐 떠나기 위해서 움직일 때 추장이 물어봐요. 왜 여기 이 땅에 와서 이 수고와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그때 그 아내인 엘리자베스가 했던 얘기예요. 바로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바로 그 남자들이 내 남편이라고. 그리고 오늘 당신들에게 우리 남편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 못했던 얘기를 해주러 왔다고. 그날 남편을 죽였던 키모가 최초의 목사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순교했던 선교사의 자녀 중에 두 자녀는요 판비치, 아버지가 살해당했던 그 판비치에서 그 아버지를 살해하고 창을 던졌던 키모 목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복음을 듣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이상한 게 뭐냐면요 비전을 줬어요. 비전을 받은 사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언약, 그 족속을 향한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 아내들을 통하여 계속 흘러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이 세워졌던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전은 사람이 지나가도 비전이 계속된다면, 비전이라는 것이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한 가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 대에서 이 비전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결과를 보고자 하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지금 내 대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의 열매와 결과를 보고자 하는 그 욕심에서 자유하지 않는 한 말씀을 붙들고 가면서 낙심을 해요. 말씀을 붙들고 간다고 하면서 좌절이 와요. 자꾸 낙심과 좌절이 와요. 원망이 와요. 이유가 뭐냐면 이 비전에 대한 속성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세대가 바뀌어도 그 말씀이 계속되는 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내 대에서뿐만 아닌 내가 심고 내 자식이 거두기도 하고 이 땅에서 심고 하나님 나라에서 거두기도 한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전의 두 번째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낙심할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낙심이 오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갔는데 좌절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말씀 속에 약속하신 그 언약이 나의 대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의 비전에 대한 오해 그리고 결과와 그 열매를 꼭 보고자 하는 우리 욕심으로부터 자유하지 않는 한 그냥 세상에서 살 때는 힘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걷다 보니까 걷는 땅마다 숨차고 때악볕에서 버겁고 거칠고 척박하고 좀 숨 좀 쉬나 그랬더니 파도가 몰려오고 태풍이 몰아치고요 그냥 희생이 없으면 갈 수 없는 밟아야 되는 전쟁터고요 근데 따가 장애물이에요.
지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비전이 너희 대에서 혹은 그 다음 뜻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네 밟는 땅을 밟아라. 그 다음에는 광야다. 그 땅은 망망대에다. 그 땅은 창에다. 그래도 가겠느냐? 그래도 그 땅을 가야 한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으키고 나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누구 말 따라간 거예요? 주님의 말씀 따라갔더니 뭐가 기다렸어요? 예, 광풍이 몰아쳤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 따라가는 길에 말씀대로 가면 길이 열려야지요. 그런데 광풍이 몰아옵니다. 여러분, 내가 예,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척박한 땅을 만나고요, 정말 인내하지 않고는 걸을 수 없는 한숨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망망대해를 만나고요, 장애물을 끊임없이 만날 때에 아 내가 왜 이럴까, 내게 문제가 있나? 여러분,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말씀에 대한 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연장에서 현실화시킨다는 것은 만만하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희생을 요청합니다. 네 죽을 수도 있어. 그 땅을 밟아야 돼. 광야에 척박한 삶을 만날 거야. 망망대해를 만날 거야. 장애물도 있을 거야. 그런데 가. 왜? 마음을 강하게 하래요. 담대히 하래요. 말씀이 가는 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가면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일본에 나가노 목사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가 됐고요. 그러고 나서 일본 전체의 지도를 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뭔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는 100km 위아래 동서남북으로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는 지역에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5년 동안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도 단 한 사람도 아는 그 지역에서, 가나사와 지역에서 개척하고 예배하고 전도를 합니다. 어느 날, 5년이 지난 어느 날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청년 하나가 교회 텐트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안 해본 사람이 이게 뭔지를 몰라요. 설교가 세지기 시작해요. 열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나가노 목사가요, 그날 열정적으로 설교했어요. 설교 끝나고 나서 그 청년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집이 바로 옆이니까 저녁 식사를 대접했어요. 식사를 대접하는데 갑자기 청년이요 토하는데 각혈에 피를 토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폐병 환자였어요. 당시에는 폐병 환자는 죽을 병이었고요, 전염병이었습니다. 순간 나가노 목사의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는 뭐냐면, 어떡하지? 이 청년을 당장 내쫓아야 되나? 아니면 토한 이 피들을 전부 다 손으로 다 쓸어 모아서 치우고 다시 밥을 해서 새 밥을 그에게 줘야 되나? 이 두 가지 생각이 스칠 때 성령 하나님이 나가노 목사의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그 음성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처음 보내준 사람인데. 그래서 목사가 자기 손으로 피덩이를 전부 다 쓸어 모았어요. 그리고 전부 깨끗이 치우고 그 다음에 새로 음식을 해서 밥을 가지고 와서 청년에게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 청년은 유명한 일본 정치인의 사생아였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괴로움 속에서 인생을 살다가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서 공부하는데 폐병이 생기니까 학교에서 정학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니던 교회에서는 파문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청년의 마음속에 성경은 거짓말이구나, 예수는 없구나, 그의 마음속에 큰 절망과 좌절을 맛봤어요. 내가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치료비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폐병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정도로 그렇게 경솔한 사람도 아닌데 나를 폐병 환자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구나. 그의 마음속에 절망하다가 자살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살하기로 결정했던 그 타이밍에 누구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를 소개해줬냐면, 북쪽의 가나사와 지방의 나가노 목사 교회를 한번 가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온 거예요, 거기를. 그날 자기가 피를 토해놓은 것을 그 목사가 손으로 쓸어 담고 전부 청소해주고 그리고 나서 새로 밥을 지어주는 그 순간에 바로 이 청년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살아 계셨군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청년은 폐병을 치유받습니다. 치유받고 신학교를 간 다음에 졸업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일본의 가장 유명한 목사죠.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입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 이 사람은 고베와 그리고 도쿄에서 수많은 빈민들을 돌보면서 그 빈민들에게 헌신하고 복음을 전했던 목사로 일본의 기독교 교계에서는 최고 어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는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빈민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변비래요. 변비가 있으면 이 빈민들이요
장갑을 끼고 전부 파내도 안 파진대요. 그래서 이 가가와 더이코 목사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할 수 없이 한 게 뭐였냐면 그것을 입을 가져다가 차돌처럼 굳어있는 그 변을요 침으로 녹여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줬던 목사예요. 그걸 보고 있던 일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짓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때 가가와 더이코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각혈한 핏덩이를 다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변비로 고통당하고 있던 그 힘든 사람들을 돌볼 때에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의 마음속에는 나가노 목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나가노 목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품고 일본에 교회를 세운 목사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 세웠는데 단 한 사람, 한 청년 평생 하나님께 돌려보낸 목사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비전을 나가노 목사를 이은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를 통해 함께 이루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라서 알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목회해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한 사람 청년 붙들고 평생 한 일이라고는 그거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비전이 그에게 줬던 고통은 척박한 광야였어요. 엄청난 광야였어요. 그 인내와 그 고독의 시간을 나가와 목사는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우라 아야쿠 여사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도 위대하지만 단 한 사람을 배출한 나가노 목사는 더 위대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청하고요, 인내를 요청하고요, 그 말씀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하니까 말씀 붙든 며느리, 말씀 붙든 아내, 말씀 붙들고 달려가고 있는 장로님, 그 목회자는 항상 이 세상의 척박한 땅과 엄청난 대해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장애물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유는 하나예요. 네가 비전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가는 그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광야의 척박한 땅을 걸을 때에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지금까지 주안의 교회의 최영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비전의 사람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는데요.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주안의 교회의 위치는 19514 리날드 스트리트 노스리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818지역입니다. 3635887, 818-363-588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인터넷, 그리고 CH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쉼터 이 시간은 자연이 준 선물, M3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간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대표이시죠. 3대 발행인 양준호 선교사님과 사장님으로 또 섬기고 계시는 정영환 목사님, 방송 본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최남수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16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라디오, 또 CH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아주 기쁜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신문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새해에는 가정에 많은 복과 또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이 무궁히 발전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 방송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과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크리스천 헤럴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부터도 참 궁금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먼저 크리스천 헤럴드의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요한 사장님께서 크리스천 헤럴드의 역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크리스천 헤럴드가 1977년이니까 이제 2016년이니까 벌써 이제 39년이 됐네요. 네. 내년이면 40년이 되는데 1977년에 크리스천 헤럴드가 처음으로 창립관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벌써 내년이면 40주년이 되는 이런 언론사가 됐네요. 그래서는 신문은 1977년, 네. 39년째, 또 라디오는 1994년에 첫 방송에 나갔으니까, 네. 2016년이 됐으니까 이제 22년이 되네요. 아하. TV는 2015년 10월 달에 개국했으니까 이제 3개월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하. 그야말로 신문과 또 라디오와 또 TV를 통해서 이렇게 종합 언론사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 크리스천 헤럴드의 그런 보는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라디오 방송이 22년이나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 FM 방송했을 때부터니까는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군요. 그때부터 함께 해오셨죠, 우리 정유한 사장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시군요. 근데 TV는 이제 3개월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3, 예. 4개월 되신 거죠? 예, 개국하신 지. 3개월 됐습니다. 예, 저도 이제 라디오 방송 선교에 동참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아, 참 기쁘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요, TV 쪽이나 또 인터넷 쪽을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오,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셋업이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네. 예, TV도 그렇고 인터넷도, 네, 네. 그렇고 모든 것이 정말 참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우리 직원들이 정말 참 불철주야 수고를 참 많이 하셨지요. 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그 직원분들, 스태프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어떻게 셋업을 해야 이 18.88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좀 정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저희 그 18.88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하고 있는 CHTV를 시청하시려면 일단 안테나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공중파 방송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이나 위성으로는 아직 하진 않지만
일단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공중파 채널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네. 채널은 18.88입니다. 18.88. 네네. 되게 이렇게 저희 18.88 말씀드리면 18.8하고 9 사이에 있는 걸로 아시는 분들도 좀 종종 계세요. 네네. 그런데 저희 방송은요 18.88, 8, 9, 10, 11, 12, 그 다음에 15 넘어서 88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희 TV를 보시려면 18.88을 누르시면 보실 수 있고요. 네네. 아니면 거꾸로 20번 채널에서부터 하나를 내리시면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20번 채널부터. 네네. 실내나 옥외 안테나를 통해서 방송을 보실 수 있고요. 네네. 혹시 TV가 잘 세팅이 안 돼서 보실 네. 수 없는 분들은 저희 회사에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네. 세팅이 참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도 해결을 해드리고 계시니까 저희 방송 보신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출동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나는 이거 잘 안 돼요 이러신 분들은요 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네.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213 지역번호고요. 213-353-0777 723번입니다. 네. 213-353-0777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13-353-0777입니다. 번호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죠? 네. 네, 근데 시도를 안 해보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213-353-0777 모르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요. 또 직접 가서 안테나도 달아드리고 네,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CHTV 시청 가능한 지역권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TV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보실 수 있는 지역은 억스나드부터 샌버나디노까지 네. 동에서 서까지 그 정도 되고요. 어허. 그다음에 얼바인까지 네. 다음으로는 얼바인까지 계신 분들은 저희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얼바인에서도 네. 볼 수 있군요.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테나만 그렇죠? 있으면 누구나 보실 수 있고요. 아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 네. 권역 밖에 계신 분들은 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그 chtv1888.org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chtv1888.org 이렇게 해서 요리 들어오시면 네. 생방송으로도 인터넷을 생방송으로도 보실 수 있고 오호. 다시 보기라는 걸 통해서 지나간 방송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역에 벗어나신 분들 예를 들어서 멀리 해외에 계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계시다든지 하셔도 네네. 저희 인터넷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하, 밖에 나와서 일하시다가도 그렇죠. 궁금하신 분들 웹사이트를 통해서 예, 시청하실 예. 수 있겠습니다. 가지고 휴대전화도 요새는 인터넷을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휴대전화에서도 저희 방송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뭐 과학과 테크놀로지가 참 많이 발달해서 이제는 디지털 시대가 됐는데요.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유비쿼터스의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도 굉장히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생활정보에서부터 뭐 건강정보도 들어가 있고 또 말씀, 또 영화 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영화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CHTV 프로그램을 크게 나누면은 세 분류로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 번째는 영화를 많이 상영하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 영화를 비롯해서 보고 싶은 이런 명화 같은 것 이런 영화를 지금 저희들이 많이 상영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미국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리운 고국에서 CBS하고 그TV라고 하는 이런 대개 방송국하고 저희들이 MOU를 맺어서 콘텐츠를 서로 교환해가지고 네. 한국에 있는 것들도 모든 소식을 같이 전할 수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24시간 방송하는 거죠? 예, 24시간 방송을 네.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예, 특별히 정말 저희들도 이제 교계 뉴스를 비롯해서 네, 교계 뉴스. 교계 뉴스도 함께 우리가 같이 지금 여러 가지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생활 배포를 비롯해서 여러 네. 가지 콘텐츠가 많은데 정말 좀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가장 큰 것은 네. 목사님들의 이 복음 선포, 그다음에 하나님의 찬양, 네. 그다음에 영화, 이거 이 세 가지고 네. 그다음에 TV 생활 백과라든지 그다음에 뉴스 이런 이 보도 부분도 저희들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3, 4개월 만에 이렇게 빨리 이렇게 셋업이 됐는지 세팅이 됐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정말 참 적은 인원 가지고 네.
우리 직원들이 모두 다 정말 참 어떤 직업 생각이기보다는 네. 참 복음을 전한다는 이런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네. 일반인들이 생각도 못하는 이런 일들을 네네. 우리 직원들은 모두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것은 직업정신이 아니라 네. 사명의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만큼 많은 이런 좋은 의미들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월요일마다 이렇게 그 한 주를 기도를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예배가 있으시잖아요. 예, 매주 월요일 날은 네. 우리가 처음에 시험해서 이제 한 주일을 네.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시작하는 이런 이게 직장 예배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남가주에 기독교 TV도 있지 않습니까? 뭐 몇 군데 있는데요. 이런 그 기독교 TV 방송과 좀 다른 점, 좀 차별화된 점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십시오. 남가주에 네. 기독교 TV 24시간 하는 곳이 예, 세 군데가 있습니다. 네. 예, CTX하고 CGN이 두 군데가 있고 네. 이번에 우리가 CHTV 우리까지 해서 예,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예, 케이블로만 볼 수 있는 이런 채널이고요. 네. 또 하나는 한국에 있는 교회 중심, 교회 중심한 이런 예, 채널이 있는데 네. 우리 CHTV는 아다시피 종합 언론사에서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네. 예, 뭔가 좀 다른 거다가 좀 다른 이런 점이 있죠. 그야말로 우리 남가주에서 우리 네. LA에서 자체적으로 자체 독립권과 편성권이 있어서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역시 다른 TV 사하고는 좀 특징이 좀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군요. 로컬 방송으로 그냥 우리 안에서의 교회계 목사님들 예. 메시지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시군요. 아, 요즘에 참 한인 경제가 어렵고요. 정말 힘들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근데 우리 회장님께 여쭙고 싶어요. 크리스천 헤럴드 대표님이기도 하신데요. 너무나도 열정을 가지고 정말 추진력 있게 일을 해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역사를 해주셨겠지만은요. 참 그 과정이 궁금해요. 어떻게 해서 TV를 개국하게 되셨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TV 공중파 미디어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참 궁금합니다. 예, 제가 방송에 참여한 지는 신문에 참여한 지는 한 4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처음에는 그 전혀 방송을 하거나 신문에 관심이 없었는데 네. 제가 2005년도 네, 네.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네. 후로 매일 그 매일이 아니고 매주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네. 플루턴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도아노킹을 하면서 전도의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예, 생각이 나는데요. 네, 네. 그때 제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힘든 거에 비해서 많은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더 넓게 그리고 멀리 전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네. 그 후로 몇 년 후에 이렇게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렇게 신문을 접하게 되었고 또 저에게 또 기회가 오게 되어서 이렇게 방송 선교, 신문 선교, 그리고 TV 선교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크리스천 헤럴드가 CHTV를 한다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2015년도에 작년이죠. 정말 과연 개국이 가능할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그만큼 많이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어떻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제가 사실 TV 신문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네. TV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인식 목사님께서 TV를 한번 해봐라 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만 해도 TV가 무엇인지를 몰라갖고 전파 계약만 하면 다 TV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참 온 힘을 다해서 전파 계약을 했더니 전파 계약한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네. 그 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전부 다 보여줬으면 제가 기법할까봐 몇 달에
한 달에 예를 들면 하나씩만 보여주셨어요. 그래갖고 이것만 다 끝나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네. 또 다음 것이 나오고 또 이것만 끝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다음 것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이것을 다 알고 했으면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원 바이 원으로 보여주셔서 이것이 되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그러시군요.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없이는 도저히 뭐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일을 이 회사에서 이 일을 전부 반대했고 네. 이 일을 하겠다 이제 한번 같이 합심했던 분이 정요한 목사님이신데요. 네, 네. 또 정요한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 기도 많이 하고 과연 이게 올바른 방법인지 또 이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고 네, 네.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전에 있었던 장소에서 네. 새로운 장소로 옮겨주시는 그런 중간 계약이 끝나기 전에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참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러시군요.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의 그 심정 그리고 지금 2016년 새해 들어서 지금의 심정이 궁금합니다. 예,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계속 달려왔는데 네. 그러면서 한 산 넘고 두 번째 산 넘고 세 번째 산 넘어서 결국에는 이제 방송을 우리가 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산을 넘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하라고 네. 명령하신 것을 좀 가물가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 그러고 전화 올 때마다 참 힘이 납니다. 네. 참 그 재정적으로 초기에는 참 어려웠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네.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그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새 비전이 있다면 저희 회사의 그 표어처럼 네. 더 멀리 더 많이라는 복음 표어 아래 복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남가주에서 모처럼 한인 교계의 자존심으로 세워진 이 남가주 최초의 방송으로서 교계와 협력해서 네. 목사님들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또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보람된 사역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미디어 사역, 방송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터치가 되고 또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고 회심해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선교예요. 예.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좀 미디어 선교에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좀 많은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천 헤럴드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남가주 교계를 대변한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 헤럴드 몇몇 직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크리스천 헤럴드 TV는, CHTV는 정말 참 남가주 교계를 대변한다 하는 이런 의미를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물심양면으로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2016년 새해는 정말 참 모든 것들이 네. 합리화에 설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또 부탁하는 것은 천사 회원으로 매월 10불씩 네네. 후원해 주는 이런 분들을 지금 천사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하. 천사 회원이 되는 네네. 이런 과정이 있는데 정말 참 우리 남가주 교계에서 같이 십시일반 동참도 하시고 기도도 해주고 관심도 가져주십사라고 하는 이런 1,004명의 네. 천사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하, 미디어 사역에 그러니까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네. 어디로 그럼 연락을 하면 될까요? 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 헤럴드 대표 전화번호가 213-353-0770로 네. 0777로 연락하면 됩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로 문의해 주시면은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CHTV 시청 방법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CHTV 18.88에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실내외 안테나를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는 채널입니다. 18.88이라는 공중파로 저희가 방송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18.88 TV 셋업을 하시고 저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취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 방송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또 chtv1888.org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네네. chtv1888.org를 통해서 생방송으로도 보실 수 있고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의 선교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미디어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방송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13-353-0777 213-353-0777로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멀리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대표이시죠. 3대 발행인 양준호 선교사님과 사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정요한 목사님, 최남수 본부장님께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선교비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귀중하게 사용됩니다. 방송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방송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13-353-0777 213-353-07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 CH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생방송으로 방송되는 저희 모든 프로그램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웹사이트 chtv1888.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9년 전통의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함께 생활정보, 건강정보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 방송 영혼의 심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샬롬.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